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20회 활과 검의 전술에 능한 지파 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갓지파의 인적 사항을 찾으러 보는데요. 갓지파는 야곱과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모친은 레아의 시녀였고요. 갓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갓지파의 생애 중요한 사건은 갓은 활과 검의 전술에 뛰어난 솜씨를 지닌 지파로서 이방인과의 접촉이 빈번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갓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임종 시 용맹성을 축복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갓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갓지파에 지나온 히스토리를, 역사를 보면은 광야 방랑 시대에는 주전 1527년 때 이거를 보면은 이 지파의 숫자가 출애굽 당시에 45,650명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고요. 엘리아삽은 제1차 인구조사 시에 모세를 도왔습니다. 루벤 지파와 함께 성막 남쪽의 진을 쳤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오면은 루벤 지파 및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목축업을 하였고 풍깃으로 긴네렛부터 사해에 이르는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는 4만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이 갓지파를 보면은 사울 시대의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하갈 족속을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도왔고요. 다윗 왕조의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여우의 통치 시기 시리아 왕 하사엘의 침략을 자도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잃은 땅을 모두 찾았다고 했습니다. 므나헴 통치 시대에 넘어가면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아수르 땅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갓 지파는 암몬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아 왕국 예언에서 이 지파의 분깃이 언급되었는데 에스겔 48장 27절에 보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계시록 7장 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파의 주요한 업적은 열두 지파 중에 하나요. 매우 용맹스러웠고 군사적인 전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공동 책임이 부족했다. 공동 책임이 부족하고 상당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리는 이 갓지파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갓지파는 이미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을 분깃으로 요구하면서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을 기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이 끝나면은 다른 일은 상관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 팽배하는 풍토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하나님 중심 아래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조되면 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강조되면 개인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주권 아래 개인이나 공동체는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이 잘 돼야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돼야 개인이 잘 됩니다. 교회와 성도, 국가와 국민은 서로가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국가의 통치자는 대통령이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개인주의에 치우쳐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전체주의에 치우쳐서 공동체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지파의 모세 경고를 갓지파는 모세 경고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공동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분깃을 받지 않을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명한 태도를 취한 것은 모세의 경고를 듣고 진실로 순종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심 어린 책망은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책망을 받기 싫어하지만 갓지파는 이 책망을 잘 받아들였다. 갓지파는 책망을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권리와 책임은 언제나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갓지파에 대한 퀴즈를 몇 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갓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 했는데요. 창세기 30장 11절을 보면은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갓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했는데 창세기 30장 11절을 보면 복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퀴즈. 갓의 친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창세기 35장 26절을 보면은 레아의 소생 실바의 실바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 갓의 친동생 이름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창세기 35장 25절을 보면은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갓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냐 했는데 창세기 46장 16절을 보면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7명의 이름은 시본,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라고 했습니다. 아로디, 그 다음에 아렐리 이렇게 일곱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 야곱은 갓을 어떻게 축복했냐 했는데 창세기 49장 19절을 보면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꼭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갓지파의 20세 이상의 수는 몇 명이냐 했는데 민수기 1장 25절을 읽어보면 45,65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갓자손 중 아비하일은 아들들은 몇 명이냐 했는데 역대상 5장 13절을 읽어보면 7명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엘, 무슬람, 세바, 요레, 아간, 시아, 에벨. 아홉 번째 퀴즈. 모세의 축복에서 갓은 무슨 동물로 비유되었냐 했는데 신명기 33장 20절을 보면 암사자의 비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 퀴즈. 모세는 갓지파에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했냐 했는데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의 언약을 잘 지킬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모세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1번째, 갓지파는 왜 아스루 디그라 빌레셋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었냐고 했는데 역대상 5장 25절을 읽어보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으므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방신을 가늠하듯 섬김으로 이 갓지파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활과 검의 전술에 능한 갓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